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뜨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반복해서 떠봤는데요. 모양의 차이를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미리 떠봤고요. 앞걸어뜨기 뜨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실을 한번 감아서 다음 코가 아니고 한길 긴뜨기를 떠서 생긴 기둥으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앞걸어뜨기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기둥을 지나서 다시 앞쪽으로 빼줍니다. 바늘이 이렇게 걸려있게 되고요. 뒤쪽에서 보면 바늘의 일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을 감아서 감은 실만 위쪽으로 빼주고 세 줄이 된 걸 확인하셨다면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 먼저 통과시켜주고 실을 감아서 남은 두 줄을 모두 통과시켜주면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완성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실을 한번 감아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기둥을 감싸고 다시 앞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실을 감아서 빼주면 세 줄이 되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앞에 두 줄 먼저 빼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줄 모두 통과시켜주면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완성입니다. 앞걸어뜨기를 뜨면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